최창민에서 겸영한 최재우가 데뷔 20년 만에 첫 토크쇼에 출연했다. 10일 오후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 스타에는 내 꽃길은 내가 깐다 특집으로 배우 서지석, 최재우, 개그우먼 김지민, 전 아나운서 김희중이 출연했다. 최재우를 본 MC들은 반가워하며 그의 인기를 증언했다. 이들은 변하지 않은 그의 외모에 감탄했다. MC 차태현은 그에게 장혁 얼굴이 보인다라고 말했다. 그는 최창민에서 최재우로 이름은 개명한 이후에 너무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아 장명소를 찾아갔다며 장명소에서 최재우란 이름을 추천해줬다. 묵직하고 무거워 보이고 좋더라고 이야기했다. 오랜 공백기 동안 어떻게 지냈냐는 질문에 최재우는 조금 힘들게 살긴 했다고 말했다. 그는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둔 건 아니다라며 회사 대표가 잠적했다고 이야기했다. 이어 20살이 지난 그에게 밤업소 출연 제의가 들어왔다고 했다. 하지만 조금 힘들더라도 책임을 지자는 마음에 1년 반 정도 일용직을 하며 지냈다고 전했다.